비교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포커스 51, 51에서는 비교급과 최상급의 규칙 변화. 그러니까 일단 여기엔 어휘 파트라고 했습니다. 어떤 단어가 어떻게 뭐 더 가장 이란 뜻으로 뭐 그냥 어떤 또는 어찌였는데 더 어떤 더 어찌 또는 가장 어떤 가장 어찌 만드는 어휘들을 익히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어휘는 익히는 거니까 어휘 익히는 것답게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 1번부터 그래서 old는 older, 그 다음에 oldest 하면 되겠죠. older, oldest, old, older, oldest 가장 기본 거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전한, safe, 더 안전한, 그렇죠, safer. 그 다음에 가장 안전한, safest 하면 되겠죠. 1로 끝나는 경우입니다. 1로 끝났기 때문에 이와 같이 R만 붙이고 ST만 붙인다는 규칙 배웠던 거를 적용해 본 거고요. 그 다음에 무거운, heavy, 더 무거운, heavier. 그 다음에 가장 무거운, heaviest 하면 되겠죠. heavy, heavier, heaviest는 뭐 일단 y로 끝나는 거 자음 플러스 y는 y를 i로 바꾼 다음에 해준다라는 규칙을 따는 거. 그 다음에 cute죠. cute는 cuter. 그 다음에 cutest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사실 cute는 cuter 이런 표현 좀 어색하기 때문에 more cute나 most cute을 더 많이 씁니다. more cute 이것도 사용 가능하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오케이. 어쨌든 이 녀석은 왜 나왔냐. 1로 끝나는 경우 다시 한 번 더 했습니다. 얘랑 똑같이 옆에도 뭐 cutest 대신에 아 t를 왜 주워 썼지? cutest 그 다음에 most cute 이런 표현도 가능하다 됐습니까? 이 정도면 글씨 보이죠? 네, 보이겠네. 자, 5번 fat입니다. fat은 뚱뚱한, 더 뚱뚱한, fatter 가장 뚱뚱한, fattest. 그래서 이번에는 뭐냐 단모 단자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모 단자일 때 마지막 자음을 한 번 더 쓰고 한다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warm이네요. 따뜻한 warm, 더 따뜻한 warmer. 그냥 가장 1번하고 똑같이 기본 규칙이네요. 가장 따뜻한 warmest 하면 되겠죠. warm, warmer, warmest. 오케이, 그래서 warmest는 잘 안 쓰는 단어일 것 같아요. warmest 쓸 바에야 hot으로 넘어가는 게 낫겠죠. 가장 따뜻한, 가장 따뜻한? 뭔가 좀 어색하네요. 어쨌든 어휘는 존재하고요. 7번 위험한, dangerous죠. 그러면 더 위험한, more dangerous. 그 다음에 가장 위험한, most dangerous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OUS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OUS로 끝나는 거 이렇다라기보다는 뭐 dangerous 이런 건 없다라는 거. 안녕하세요. 익히면 되겠죠. 다음 8번 젖은 wet. 그렇죠? 아 sunny네, 미안합니다. 화창한 sunny. 그럼 더 화창한 sunnier. 그래서 y를 i로 맞춘 다음에 er 하면 되겠죠. 가장 화창한 sunniest 되겠죠. 그래서 heavy하고 같은 규칙 그대로 sunny, heavier 하듯이 sunnier, sunniest 이런 식으로 3번과 8번이 같은 규칙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9번 젖은 wet, 더 젖은 wetter, 가장 젖은 wettest. 그래서 9번하고 같은 것은 5번이죠. 마지막 자음을 한 번 더 써야 된다는 규칙. fat, fatter, fattest, wet, wetter, wettest. 오케이, 그 다음에 비싼 expensive, 더 비싼 more expensive, 가장 비싼 most expensive. 그래서 뭐 7번하고 똑같죠. Okay. expensive, more expensive, most expensive. Okay. 그 다음에 키 큰 tall, 더 키 큰 taller, 가장 키 큰 tallest. 그래서 기본 규칙 뭐 old, old, oldest 또는 뭐 기본 규칙이 또 어디 나왔더라. 뭐 warm도 있었네. warm, tall 기본 규칙대로 하면 된다. 맛있는 delicious, 더 맛있는 more delicious, 가장 맛있는 most delicious. 뭐 다 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뭐 dangerous, more dangerous 하듯이 expensive, more expensive 하듯이 delicious, more delicious 하면 된다라는 것들 12번까지 살펴봤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오케이. 그래서 1번 어떻게 하면 되겠다. My wiser than me. 그래서 wise의 뜻이 뭐예요? wise 뜻 몰라요? 현명한, 현명한. 뭐 비슷한 뜻,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뜻으로선 smart라든지 clever. C-L-E-V-E-R 이런 것들. 이거 반대말은 silly나 foolish 같은 것들 있죠. stupid. S-I-L-L-Y, foolish, stupid, S-T-U-P-I-D 이런 것들은 좀 멍청한 쪽이고 wise, smart, clever, 뭐 intelligent 이런 것들은 똑똑한 쪽이네요. My sister is wiser than me. 그 sister가 나보다 더 현명하다, 더 똑똑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Jake is Tom보다 더 똑똑하다죠? 그래서 Jake은 Tom보다 더 똑똑하다. Jake is smarter than Tom. 기본 규칙입니다. smart에 그냥 er만 붙이면 되고. wide 같은 경우 e로 끝났으니까. 왜 이렇게 늦었어? 요와, 요와, 요와. 이거 제대로 보고 쓴 거 맞아? 응? 이건 뭐야? 이거는 Thursday이고, 이건 도대체 무슨 데이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데이는 없는데. 응? T-U-E-S 아니야? 응. Tuesday. 똑바로 안 할래? 백민철. 어? 쉽다고 대충대충 하는 게 쌓이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응?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입니다. 가볼까요? English is easier than Russian. 안 되겠죠. 영어가 러시아보다 더 쉽다. easy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규칙이었냐? y로 끝났는데 y를 i로 고치고 er라는 규칙대로 가면 되겠죠. easiest는 왜 못 쓰느냐? 몇 개 비교하고 있어? 한 개. 네? 한 개를 어떻게 비교해요? 둘을 비교하려면 무조건 최소한 둘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자, 최상급은 셋 이상을 비교할 때 쓴다 했어요. 그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뭐 키를 비교할 수 있겠죠. 키, 그렇죠? 뭐 가장 키가 크다. 아니에요. 아닙니까? 얘가 더 커? 어, 가장 키가 크다. 됐습니까?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뭐 가장 어떻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셋 이상 비교하는 거. 됐습니까? 뭐 가장 뭐 예쁘다? 오케이. 언젠간 가장 키 커질 날이 올 수도 있겠죠. 파이팅! 파이팅! 죄송해요. 키가 그렇게 뭐 큰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얼마가 되고 싶어? 165.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진짜 그만해라. 너 175라고? 175? 넘었다고요? 170 안 돼요. 재봤어요, 중자로. 재봤다, 승리라. 네가 거짓말지.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이 어제보다 더 덥답니다. 오늘이 어제보다 덥다. Today is hotter than yesterday. 그러니까 아까 fat하고 똑같은 규칙이었습니다. 오케이. T를 한 번 더 써요. 단모 단자로 끝나는 경우 마지막 자음을 한 번 더 씁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내가 뭐 형보다 더 달리기가 빠르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I run faster than my brother.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 more faster 이런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in our class가 무슨 뜻이에요? in our class? 우리 반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그러면 어디 어디에서 더 어떻다예요? 어디 어디에서 가장 어떻다예요? 그렇죠. 이와 같이 어디 어디에서 라든지 누구누구들 중에서는 in 말고 뭐 썼지? 누구누구들 중에서는 뭐? of 쓴다 했죠. of. 그래서 이건 무슨 급 표현? 그렇죠. 비교급입니까? 최상급이죠. 이건 최상급. 최상급 표현은 어떤 말과 붙어 있는 경우가 많다? 누구누구 둘 중에서 라는 of 플러스 무슨 명사? 복수명사 또는 어디어디에서 라는 뜻의 in 플러스 무슨 명사? 무슨 명사예요? 여기가 복수명사 했으니까 이건 무슨 명사? 단수명사죠. 그래서 최상급 표현은 누구누구 둘 중에서 가장 어떻다 또는 어디 어디에서 가장 어떻다 라는 말과 어울리기 때문에 그래서 in 어디 of 누구들 이런 식으로 쓰인다 이런 것들 붙어 있다고 앞에서 예고편 할 때 얘기했었습니다. 내 친구들 중에서
내 친구들 중에서 뭐겠어요? Friends겠죠. All my friends. 됐습니까? 구미에서 in 구미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전체적으로 그는 우리 반에서 가장 어떤 애래요? 재미있는 애래죠. 그는 우리 반에서 제일 재미있는 애야. He is the most interesting boy in our class. 됐습니까? 자, 최상급은 이와 같이 뭘 좋아한다? 더를 좋아한다고 했죠. 그냥 best란 표현 잘 안 쓰고요. The best, the most. 최상급은 뭘 좋아한다고? 더를 좋아. 최상급 문장의 특징. 더가 들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어디, 어디에서 또는 누구누구들 중에서 in 어디, of 누구들 이란 표현과 함께 쓰이는 것이 최상급 문장의 특징이고요. 비교급 문장의 특징은 찾기가 쉽습니다. 전부 다 누구누구보다 란 뜻의 뭐? 나보다. 나보다 than me. 다 붙어 앉지 마세요 여러분들. 수업시간에 너무 산만해져서 안되겠어요. 탐보다, 누구보다, 누구보다 라는 뜻의 비교급 표현은 전부 다 than 이란 표현이 함께 사용되고요. 제발 than 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됐습니까? than은 그때, 그렇다면, 그러고 나서 라는 뜻의 than이고요. 누구누구보다는 than 입니다 다음 7번 문장. in the world가 무슨 뜻이에요? 세계에서, 세상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네. 그렇죠. In our class하고 똑같죠. 됐습니까? 그러면 7번 문장은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문장이겠죠?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Is the nicest person in the world.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Nice는 E로 끝났기 때문에 ST만 붙이면 최상급이 되겠다라는 걸 가지고 만들어봤고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3번 물어봤는데요. 여기에 들어갈 단어는 뭐고? wide죠. 그렇죠? wide의 뜻이 뭐던가요? 넓은이죠. 그러면 좁은이 뭐냐고 물어본 거죠. 좁은이 뭐던가요? narrow죠. narrow. 됐습니까? 더 좁은 narrower, 가장 좁은 narrowest.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좁은 narrow, 넓은 wide. 됐습니까? wide, wider, widest. 넓은, 더 넓은, 가장 넓은. wide, wider, widest. 그 다음에 못생긴, ugly. 더 못생긴, uglier. ly, y로 끝났는데 y를 i로 고친 다음에 er 붙여라 라는 문제죠. uglier, ugliest. 가장 못생긴. 그 다음에 어려운, difficult. 더 어려운, 가장 어려운, most difficult. more나 most 붙인 애들이 오히려 더 편하죠. difficult, more difficult, most difficult. 다른은 뭐예요? 다른. different죠. difficult하고 different 헷갈린 친구는 없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slowly. 무슨 뜻이에요? 느리게. 그래서 y로 끝났으니까 y를 i로 고친 다음에 er 하면 셀프 딱 때리면 되겠죠. 자, 4번 문제에 대해서 해설은 어디 있느냐? 4번 문제에 대한 해설은 여기 있죠. 됐습니까? 형용사에 ly 붙은 부사는 어떻게 한다? more나 most를 붙여서 비교급 최상급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뭐, 오! y로 끝났네? 아무 생각 뭐 slowlier, slowest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더 느리게 slowly, 가장 느리게 most slowly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틀리지 않도록, 그래서 4번 주의하도록 하세요. 이걸 y를 뭐 i로 고치고 이런 거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slowly, more slowly, most slowly.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일단 단어들 형태 봤고요. 이제 불규칙에 대한 얘기죠. good, better, best 이렇게 외우는 것들. where, better, best, 뭐 bad, worst, worst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오케이. 그래서 ill의 뜻이 뭐예요? 병든 아픈이죠. 그럼 비슷한 뜻,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뜻은 뭐가 있나요? 그렇죠. sick하고 비슷한 뜻이죠. 그렇습니까? 아픈, 병든, ill. 오케이. 그래서 ill, worse, worst죠. 오케이. 그래서 아픈, 더 아픈, 가장 아픈. 상태가 가장 안 좋아. worst, worst. little, little 하면 크기가 작은 이란 뜻도 있지만 양이 적은 이란 뜻도 있죠. 그래서 little, less,
리스트죠. Little less least. 그러면 at least는 무슨 뜻일까? At least. 그렇죠. 적어도, 최소한 뜻이죠. 적어도. 그럼 반대말은 뭘 것 같아요? At most겠죠. At most. At most의 뜻은 뭐죠? 기껏해야 이 뜻이죠. most는 좋은, 뭐, 긍정적인 뜻인데, at most 하니까, 기껏해야, 최대로 삼아봐야, 이런 뜻입니다. least는 좀 부정적인 느낌인데, at least 하니까, 아무리 못해도, 이런 뜻이죠. 아무리 적게 잡아도. 오케이. 그래서 이런 표현들도 앞으로 이제 읽기에서 등장하게 될 거니까 at least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어떤 태도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지금 긍정적이죠? 그렇죠? 맞잖아요?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적어도 란 말이 들어가는 뭐 글을 쭉 만들어 보면 뭐 나는 뭐 나는 어제 뭐 가방을 잃어버렸는데 근데 뭐 열심히 찾다 보니까 뭐 그래도 뭐 지갑은 뭐 찾았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이 있어도 이 정도는 건졌다 라는 뜻이니까 at least는 적어도 이 정도는 돼 이런 뜻이야. 적어도 최소한 아무리 작게 잡아봤자 이 정도는 돼 라는 뜻이니까 긍정적이지만 at most는 이런 의미죠. 기껏해야. 됐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난주에 내가 용돈 5만원을 받았는데 뭐 열심히 퐁퐁 쓰다 보니까 500원 남았어 이런 느낌일 때 이거 쓴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least나 most는 least는 최소야 최소 안 좋은 느낌이야. most는 최대야 좋은 느낌이야. 근데 at least and most 하니까 느낌이 반대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at least는 적어도 뭐 부자가 망했어 어떤 회사가 망했어. 그래도 적어도 뭐 어느 정도는 남았다. 적어도 어떤 금액은 내가 가지고 있다. 이런 것도 할 때는 그래도 좀 안도하는 느낌이잖아. 적어도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굿이죠. 굿부터 가볼까요? 시작 굿. 굿. better, best죠. good, better, best. 그 다음에 badly. worse, worst죠. badly는 무슨 뜻이에요? 나쁘게 라는 뜻도 있고 심하게 라는 뜻도 있습니다. 나쁘게 하고 심하게가 다른 말인가요? 전혀 다른 말이죠. 그렇죠? 만약에 he acted badly 하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he acted badly 하고 그 다음에 it rained badly 하고는 badly의 뜻이 다르죠. he acted badly 하면 act가 뭐하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나쁘게 행동했다 됐습니까? 예의 바르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it rained badly는 심하게 내렸다 됐습니까? 그래서 badly가 어떤 뜻으로 쓰이는지도 문장이 결정해 줍니다.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 단어는 문장 속에 들어가면 그 뜻이 정해지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many more, most죠. 그 다음에 8번으로 갈까요? much, more, most죠. 똑같은 거 쓰죠. many more, most. 그 다음에 뭐 much more, most. 그니까? 네, well부터 가볼까요? well, better, best. 자, better, best. 그래서 뭐, better는 더 좋은이라는 굿의 비교급이기도 하지만, 더 잘이라는 well의 비교급도 되고요. well이 근데, 부사로서는 뭐 well이 뜻이 많습니다. 글쎄 뭐 생각할 때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잘이라는 뜻도 있는데 형용사로서 무슨 뜻이라고 그랬더라? 여러분들 수업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요. 건강한이라는 뜻도 있다 했죠. 그래서 뭐 이런 거 모르는 애들이 you look well을 어떻게 야 너 you look well 해석해봐 이러면 너 잘 보인다 이러고 있습니다. 뭐 잘 보여 잘 보이기는 look 뒤에 무슨 시 온 거예요 이거 look happy 어떤 시죠? 그렇죠? 그럼 you look well의 뜻은 뭐가 같아요? you look
healthy 하고 같은 뜻이었죠. 너 건강해 보인다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상대방이 뭔가 좀 건강이 안 좋아 보여. 그러면 여기다가 그런 거 넣으면 되겠죠? 너 건강해 보이지 않는다? You don't look well.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너 안 좋아 보인다? Look well. You don't look healthy. 오케이. Well은 그 외에도 뭐 우물이란 뜻도 있고요. Well도 뜻이 많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bad부터 가볼까요? bad, worse, worst죠. 똑같이. bad, worse, worst. bad weather. today. the weather is bad. 했는데. yesterday. it was worse than today. 어제 날씨가 더 안 좋았어. 이렇게 얘기할 때. 오늘은 bad 했는데 어제는 worse였어. 더 안 좋아했어. 그 다음, late. 늦은이죠? 늦은도 되고 늦게도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더 늦은. later. see you. later. 그 다음에 late. test 하면 되겠죠. est. 벌써 e가 있기 때문에 r과 st 붙이면 되겠다. latest. 그럼 latest의 뜻은 뭘까요? 최소. 뭐라고? 최소의. 최소의. 양입니까? late가? 아. latest의 뜻은 최근에. 가장 최근에라는 뜻입니다. 가장 최근에. 됐습니까? latest가 어떤 문장에 사용되는 거냐? 뭐 가장 최근의 뜻이니까 뭐 어떤 작가가 있어. 작가가 뭐 여러 가지 책을 쓰겠죠. 뭐 A라는 제목의 책, B라는 제목의 책, C라는 제목의 책 있는데 이게 가장 최근에 쓴 책이니까 C is the latest book 하면 되겠죠. 가장 최근에 쓴 책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late는 late의 의미를 좀 영어스럽게 여러분들 이해해야 되는데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late의 의미는 이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존재하는데? 과거에 존재하는데 어느 쪽으로 향하는 느낌이다? 현재를 향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latest가 현재와 가장 가까운 지점에 찍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최근에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late의 느낌은 과거에서 현재로 가고 있는 이런 방향적인 느낌이다. 우리말로 해석하자면 늦은이지만 그 다음에 순서가 나중인 그 얘기하는 거구나. 자, 그래서 late에 대해서 단어를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내용들 사전을 이것도 사전 찾아보는 방법 여러분들 알아두는 게 좋은데요. 네, late 같은 단어 이렇게 찾아봅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보고 여러분들 끝내지 마시고요. 제발 단어의 어떤 예문이라든지 잘 보려고 그러면 later, latest 이렇게 쓰이고요. 그 다음에 뭐 명사 앞에서만 쓰인다. 뭐 late afternoon, 늦은 오후 뭐 이런 뜻이고요. get away later. 여기 late는 뭐 lately라는 단어가 있는데 late하고 아무 관계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볼만한 건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입니다. later. 순서상 더 나중에는 t를 하나 더 써야 돼요. later. 이 사전에 late에 한꺼번에 나오면 좋겠는데 안 나오네. 그 다음에 latest 하면 아이고 later. 나중의, 마지막의 뭐 이런 뜻이고 순서상 나중에 later고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여기 답은 순서상 나중인, 더 나중인은 비교급은 later인데요. 최상급은 얘랑 똑같이 latest가 뜻이 됩니다. 요거 똑같이 생겼다는 거 조심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예? 여기 책에는 예. last라 나오는데. 아, 그렇죠, 그렇죠. last, 미안합니다. last. 아, late? last?
오케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late, later, last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last Christmas 하면 지난 크리스마스, 뭐 last night 이렇게 쓰는 거죠. last. 그래서 late, late는 조심해, 시간이 늦은 이란 뜻일 때 비교급과 그다음에 순서가 나중인 이란 뜻일 때 비교급이 다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문장 완성시키겠습니다. 꿀이 설탕보다 좋다. Honey is better than sugar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빌이 먹었다. Bill ate 더 많은 사과를. More apples 누구보다. Than his brother. 그러면 여기에 apples가 있는 거니까 books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러면 이 more는 much의 비교급이에요? many의 비교급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many의 비교급이고. 그 다음에 얘는 well의 비교급이에요? good의 비교급이에요? honey is well입니까? honey is good입니까? 그러니까 얘는 good의 비교급이지 well의 비교급으로 쓰인 게 아니죠. 됐습니까? 오케이. 꿀이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에이미가 도착했다. Amy arrived. 어찌? later than Mark. 여기 T 두 개 쓰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십시오. 더 늦게니까 later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의 습관이 내 습관보다 더 안 좋으면 his habits are worse than mine 하면 되겠죠. His habits are worse than mine. 그 다음에 그녀는 경주에서 가장 늦게 들어왔다. 가장 늦게니까 last입니까? latest입니까? She came last. 아, 가장 늦게니까 가장 마지막에. 이거 가장 늦게라는 말이 가장 늦게라는 말을 지우고요. 이거 뭐 몇 등 했다는 얘기야? 몇 등? 몇 등 했다는 얘기야? 꼴찌했단 말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she came last in the race 해야 되겠어요. 순서상 가장 나중에라는 뜻으로 들렸어요. 순서상 그러니까 우리 달리기 경주하면 몇 등 순서를 매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상 늦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순서상 가장 뒤에라는 뜻입니다. 꼴찌라는 얘기죠. 꼴찌.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latest를 쓰면 안 됩니다. last입니다. She came last. 마지막에 들어왔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가 아니라 시간의 의미가 아니고 뭐의 의미다? 순서의 의미이기 때문에 She came last in the race 라고 표현해야 되겠다. latest 하면 안 됩니다. 레이티스트를 쓰면 가장 최근에 들어왔다 이런 뜻이 됩니다. 시간상 현재랑 가장 가까운 시기에 들어왔다는 뜻이고요. 순서상 가장 늦게 나중에 들어왔다면 레스트 써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가볼까요? Well, better, best. 이번 much, more, most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little, less, least고요. 그 다음에 ill, worse, worst죠. ill, worse, worst. 그래서 불규칙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문장으로 들어가고 문장은 원급 비교부터 한다 했습니다. 원급 비교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보면 우리말로 어떤 얘기하고 싶을 때 쓰나 뭐 가장 대표적인 표현으로 뭐 이것은 저것만큼 크다 두 개의 크기가 어떻다? 비슷하다 라는 뜻일 때 쓰는데 만약 이런 표현이 아니고 이것은 저것만큼 만큼 크지 않다 라는 말은 뭐하고 똑같다 그랬더라? 저것이 그렇죠. 이것보다 더 크다 라는 얘기죠. 이거 저것만큼 크지 않아. 이건 저것만큼 크지 않아. 이건 저것만큼 크지 않잖아. 이건 요만하고 이건 요만하니까. 그러니까 어느 게 더 크단 말이야 결국. 저게 더 크단 얘기잖아. 이건 저것만큼 크지 않아. 저게 더 커.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무슨 급 표현이고 원급 표현이고 이것도 원급 표현이죠. 다만 not이 들어갔을 뿐이죠 이 문장엔. 근데 원급 표현으로 무슨 급 표현도 가능하다?
비교급 표현도 가능하다. 뭐 일단 이거부터 정리해보면 This is as big as that이죠. This is as big as that. 근데 밑에 문장은 뭐다? This is not as big as that이겠죠. 그쵸?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 as에다가 관로하고 뭐하고 쓰면 될까요? 게다가 그렇죠? 이 경우에 not이 들어간 경우에는 뭐로 쓸 수 있다? Not so big as도 가능하단 말이야. Not so big as that. 안녕하세요. This is not so big as that. This is not as big as that이고 이거랑 같은 문장이 that을 주어로 하면 that is bigger than this란 말이죠. 저게 이거보다 더 커. 이게 원급 비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비교급 전체에서 항상 명심해야 할 규칙이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My car is more expensive.' 이게 뭐 좀 유치하죠, 그쵸? 내 차가 네 차보다 더 비싸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디가 틀렸어요? 그쵸? 반드시 yours 해야 된다. 아니면 your car라고 하든지.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놓으면 뭐랑 뭐가 비교하는, 뭐를 비교하는 거? 자동차랑 사람의 가격을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항상 어때야 된다? 같아야 동일해야 된다 이런 얘기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비교 대상이 항상 동일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뭐 이거는 뭐 내 차하고 네 차하고 가격이 만약에 비슷하면 is 원급이니까 as expensive as yours 이렇게 원급이죠. 내 차 가격과 네 차 가격은 비슷하다 라는 표현인 거죠 이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네 차가 더 비싸다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내 차는 네 차만큼 비싸진 않아. 그리고 이 경우에는 얘를 이렇게 바꿔써도 된다. 그니까 니 차가 더 비싸라는 문장이고요. 그래서 문장부터 내가 비교급 파트에서 문장 파트부터 내가 무슨 얘기 했느냐, 똑같은 표현을 한 가지 문장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왜 이렇게 졸립니까? 아, 너무 쉬워서 그런 모양이군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아, 그런 건 아닌가요? 그 다음에 뭐 그런 문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팸은 제시카만큼 말랐다 라는 표현 해보라네요. 그러면 팸이 제시카만큼 말랐다 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되겠다? as 제시카 하면 되겠죠. Pam is as thin as Jessica. 오케이. 그래서 뭐 thin은 thin의 반대말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thin의 반대말은 그렇죠. fat도 가능하고 또 thin이 마른 이라는 뜻도 있지만 얇은 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반대말은 thick도 가능하겠죠? 그렇죠? thin이 어떤 의미로 사용됐느냐에 따라서 fat이 반대말일 수도 있고 thick이 반대말일 수도 있습니다. 얇은도 되고 마른도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thin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뭐 사람 말랐다라는 표현은 잘 안 하고요. thin보다는 thin하고 같은 말은 뭐가 있겠다? skinny 같은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Pam is as skinny as Jessica. skin은 뭐예요? skin? 피부죠. 그럼 skinny 하면 피부밖에 없는 근육이나 지방은 없는 뭐 이런 뜻이니까 마른이란 뜻이 되겠죠. 됐습니까? 뭐 스키니 진 하면 몸에 딱 달라붙는 진을 얘기하죠. 말라 보이게 만드는 진을 스키니 진이라고 그러죠. 처음 들어봅니까? 스키니 진? 처음 들어봐요? 청바지. 그러니까 몸에 쫙 붙는 뭐 그런 청바지 같은 거 스키니 진이라고 그러죠. 말라 보이게 만들어주니까. 자, 그 다음에 샘은 밤만큼 조용하게 말했다. 그래, 누가 뭐 했다? 샘이 스포크 했다. 어찌? as quietly as Bob. 하면 되겠죠. as quietly as Bob.
그리고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게 이제 문장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할 건 뭐냐면 Pam is as skinny as Jessica is가 생략됐어요. 원래 as는 전치사가 아니고 뭐기 때문에 접속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접속사 뒤에는 명사만 옵니까 문장이 옵니까 문장이 오니까 여기는 완벽하게 다 하면 Pam is as thin as Jessica is thin 이 원래 다 있었어요 원래 Jessica is thin 근데 이 부분 어차피 여기에 앞에 뭐 비동사나 thin이라는 표현이 어차피 앞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했다? 생략했다 내가 이 설명 분명히 해줬어 그럼 좀 이따가 내가 뭘 물어볼 거야 됐습니까? 조금 이따 물어볼 거에 대한 힌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생략됐을까? Sam spoke as quietly as Bob spoke겠고 그렇죠 얘 대신 쓸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did겠죠 Sam spoke as quietly as Bob did 됐습니까? Bob이 말했던 것만큼 조용하게 말했다 뭐 spoke를 쓰면 뭐 그대로 가져온 거고 did를 쓰면 대동사를 쓴 거겠죠 그 다음에 베토벤은 모차르트만큼 유명하니 언제 유명 무슨 시제예요? 당연히 현재 시제죠 현재의 유명도 물론 사람은 과거 사람이지만 현재의 유명도를 물어보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요? is가 있잖아요 was가 아니고 됐습니까? 그러면 베토벤이라고 있고 모차르트라고 읽으면 되겠죠 그래서 가볼까요? is Beethoven famous as Mozart? 하면 되겠죠 Is Mozart? Okay. 만약에 뭐 둘이 비슷하게 유명하면 Yes, he is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모차르트가 더 유명하면 No, he isn't as famous as Mozart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전거는 자동차만큼 빠르지 않다 무슨 시제예요? 그것도 팩트를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답이 두 개인 건 몇 번하고 몇 번이다? 4번하고 5번이다. 그래서 a bicycle is not as fast as a car 해도 되고 not so fast as a car 해도 된다는 거.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문장은 결국 똑같은 표현이 뭐가 있냐? 사실은 그러니까 문장이 뭐 별로 안 바뀌었는 거 하나랑 한 문장이 더 있죠 똑같은 표현이 뭐를 주어로 해서 a car를 주어로 해서 똑같은 표현 할 수 있죠 맞죠? 됐습니까? 오케이 과일은 초콜릿만큼 달지 않다 fruits are not as sweet as chocolate 그렇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마찬가지 so 할 수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 뭐를 주어로 chocolate를 주어로 또 똑같은 문장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chocolate를 주어로 하면 chocolate are sweeter than fruits 그러니까 chocolate are sweeter than fruits 초콜릿이 과일이 초콜릿만큼 달지 않다는 얘기는 결국 초콜릿이 더 달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chocolate are sweeter than fruits 그럼 위에 문장도 답 나왔죠 a bicycle is not so fast as a car is faster than a bicycle 됐습니까? 똑같은 문장이죠 A car is faster than a bicycle A bicycle is not fast as a car 자전거가 자동차만큼 빠르지 않아 차가 더 빨라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잖아요 쓸데없이 과일은 초콜릿만큼 달지 않아 초콜릿이 더 달아 자, 그 다음에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할 때 관로 안에 말을 이용해라 그래서 Tom is 13 years old, Tom is 13 years old 그래서 둘 다 동갑이죠 그러면 Tom is as old as Tony Tom은 토니만큼 나이가 들었다 동갑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Line A is 15cm, line B is 15cm 그러면 line A is as long as line B 됐습니까? 지금까지 as를 so로 바꿔 쓸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없죠, not이 없는데 내 안에 not 있다도 없고요 OK,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책 몇 열 권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몰리는 15권 갖고 있어. 됐습니까? 그러면 나는 몰리만큼 많은 책을 갖고 있지 않다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I don't have as many books as Molly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때는 so를 don't have so many books as Molly. 오케이. Molly 뒤에 생략된 말은 as가 전치사가 아니고 접속사라 했으니까 얘 쳐다봤습니까? 그쵸? 그럼 여기 뭐가 생략됐다? 그쵸? does. 뭐 대신 on does? has 대신 on does가 생략되겠죠. 'I don't have so many books as Molly.' 오케이. 그 다음에 'The black cap is $15. The white cap is $20.' 까만 모자는 까만 모자는 $15고 하얀 모자는 $20다. 그러면 까만 모자는 하얀 모자만큼 비싸지는 않다죠. 그러면 the black cap isn't 해야 되나요? isn't as expensive as the white cap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so를 쓸 수 있다. 그러면 that white cap을 주어로 해서 that white cap is more expensive than the black cap 하고 똑같죠. 하얀 모자가 까만 모자보다 더 비싸다. 까만 모자는 하얀 모자만큼 비싸지는 않아. 똑같은 얘기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에밀리는 M만큼 부지런하다. 그래서 diligent의 뜻이 뭐예요? 부지런하죠. 반대말은 뭐던가요? lazy도 많이 했죠. 오케이. 그래서 에밀리가 N만큼 부지런하면 뭐라 하면 되겠다? Emily is as diligent as Anna 하면 되겠죠. Emily is as diligent as Anna. 그 다음에 걔는 사자만큼 빠르진 않아. 누가 더 빨라 그러면? 사자가 더 빠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가지 이런 걸 보고 종족 대표 표현이라고 그랬는데 뭐 어떤 거 할래? 런트 so fast as lions 하든지 그런 뭐 많이 있다 했습니다. 뭐 이것도 가능하고요. 더는 좀 어색하고요. 그렇습니까? 종족 대표 표현 이런 것들 할 수 있고 뭐 여기엔 not이 있기 때문에 so 썼고요. 뭐 당연히 as도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 이것이 원급 비교였습니다. 원급 비교. 그럼 아까 전에 내가 as도 그렇고 좀 이따 비교급에서 하게 될 then도 마찬가지고요. then도 접속사고 전치사가 아니고 그 다음에 as도 접속사입니다. 전치사가 아니고. 그럼 이 얘기를 왜 했냐? 'You are as handsome as I.' 맞을까요? 틀릴까요? 무슨 얘기하는 거야? 너는 나만큼 잘생겼다고 하고 있죠? 그렇죠? 맞을까요? 틀릴까요? 당연히 맞겠죠. 그렇죠? 어느 부분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 부분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응? 이거 아니야 원래? 이거 고쳐야 되는 거 아니야? You are as handsome as me. 맞아요? 틀려요? 어떻게 고쳐야 돼요? 미를 고쳐야 되지. 그쵸? 그쵸? 뭐가 네예요? 이거 해도 되고 미 해도 된다고 내가 아까 설명했잖아. 이거 해도 되고 이거 해도 된다니까? 왜? then이나 as나 다 뭐라 그랬어요 내가? 접속사라고 했죠? 접속사 뒤에는 뭐가 올 수 있어? 주어 동사가 올 수 있다고. 응? me am입니까? I am입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격이 와도 되고 무슨 격이 와도 된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주격이 와도 되고 목적격이 와도 다 상관없다고요. 이거 보고 틀린 문장이라고 하지 마시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응? 진짜로? 네. 얘도 왜 이래? 응? 이거 해도 되고요. 이거 해도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네. 물론 아이로 문장이 끝나니까 어색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틀린 문장은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You are taller than I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비교 대상에 지금 내가 설명한 문법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비교 대상에 무슨 격이 와도 되고 주격이 와도 되고 목적격이 와도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그 이유가 왜 그럴까? 문장이 이런 걸로 끝나면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어디에 있는 게 이렇게 문장 끝에 있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문장 앞에 있는 게 자연스럽잖아. 원래는 she로 끝나는 문장 본 적 있습니까? he로 끝나는 문장, I로 끝나는 문장 본 적 없잖아. you로 끝나는 문장은 you는 목적격도 you니까 뭐 많이 봤겠지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끝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이거 틀렸다고 하지 말란 말이야. 물론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비교 대상에 주격, 목적격 모두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급입니다. 아까는 원급 비교. 누구만큼 뭐하다, 또 누구만큼 뭐하진 않으니까 누가 더 뭐하다라는 거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비교급 비교는 뭐 망아무 옛날 노래 중에 그런 게 있죠. 너보다 내가 더 커. 됐습니까? I am taller than you. 이 말이죠. 됐습니까? 뭐 고만고만한 애들이 모여가지고 1cm씩 네, 1cm씩 차이가 나죠. 그 정도면 원급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오케이. 아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분명히 비교해야죠. 163과 164는 분명히 다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더 뭐뭐하다 설명할 차례죠. 비교급 비교는 둘을 비교해서 누가 더 뭐뭐하다 라는 뜻으로 비교급 플러스 데니스이고 제발 다시 이야기지만 이 데는 아니라는 거 됐습니까? 치사하게 이 자리에 이거 넣어놓고 맞냐 틀렸냐 하는 경우도 제가 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애들이 뭐가 틀렸는지. 다음 좀 틀린 문장은 해놓고 이런 거 써놨는데 틀린지 모르면 안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Dad comes home earlier than mom 됐습니까? 그래서 저녁 준비 누가 해? 저녁 준비 누가 하는 게 저녁 준비를 누가 하는 게 합리적이야? 아빠가 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아빠 퇴근이 더 빠르니까 더 일찍 집에 오신다고 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igers are more dangerous than foxes 됐습니까? 그래서 뭐 여우보다는 누가 더 호랑이가 더 위험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참고해야 될 중요한 사항 전에 얘기한 적 있습니다. 이거는 그쵸? 뭐 무슨 몇 종 세트라 그랬어? 무슨 뜻을 가진 훨씬 5종 세트라고 했죠. 훨씬 5종 세트. 오케이. 그래서 그냥 얘들을 외우려고 그러면 안 외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울 걸 추천. Much more, even more, still more, far more, a lot more 이런 식으로. more가 비교급이니까 훨씬 더 많은 이란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Much better, 뭐가 싫으면 better 하시든지. 됐습니까? Much better, even better, still better, far better, a lot better. 뭐는 안 된다. very나 so 이런 건 안 된다고. 됐습니까? very와 so 플러스 무슨 급? 원급이라고 했어요. 원급. 매우 어떤이고요. 훨씬 더 어떤. 그러니까 매우 영어에서는 매우 어떤과 훨씬 더 어떤을 엄격하게 구분해서 쓴단 말이에요. 우리는 매우 더 큰이라고 뭐 정말 더 큰 뭐 별 상관없잖아. 근데 얘들은 엄격하게 구분해서 쓴다는 얘기고. 그럼 이런 얘기를 왜 자꾸 하느냐? 뭐 이런 문장 틀렸단 말입니다. 뭐 이런 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날씨가 어제보다 훨씬 더 덥다라는 얘기하고 싶으면 여기에 훨씬을 써야 된다. 막 훨씬 됐습니까? Much hotter, even hotter, a lot hotter, still hotter, far hotter. 여러분들 알고 있는 much의 뜻은 양이 많은이었죠? 그쵸? even의 뜻은 뭐였습니까? 이미 알고 있었던 뜻은 심지어였죠. 심지어도 이런 뜻도 있고 훨씬 더. still은
여전히였죠. 여전히 아직도. 여전히 아직도라는 뜻도 있지만 훨씬. far는 먼이었죠. 근데 훨씬. a lot, thanks a lot, 많이였죠. 많이. much도 많이라는 뜻 되기도 한다 했습니다. 많이라는 뜻도 있지만 thanks a lot, 많이 고맙다. 근데 훨씬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a lot of는 많은이니까 여기 못 꼈고요. 오케이. 이런 얘기들. 그래서 his brother is much stronger than him. 여기에 him 해도 되고 뭐 해도 된단 말이에요. he 해도 된단 말이죠. 그의 형이 그애보다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Tom이면 Tom. Tom's brother is much stronger than Tom. Tom의 형이 Tom보다 어찌 stronger하다? 훨씬 더 stronger하다. 됐습니까? She runs even faster. 심지어 더 빠르니 아닙니다. 됐습니까? 심지어 더 빠르니 더 빠르게가 아니고 훨씬 더 빠르게. 훨씬 5종 세트. Much better, even better, a lot better, still better, far better. 누가 익히는 거? 입이 익힌다 했어요. 머리가 익히는 거 아닙니다. 머리 나빠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기 전에 50번만 해보세요. 안 헤어지나. Much better, even better, still better, a lot better, far better가. 선생님처럼 머리 나쁜 사람도 이렇게 다 외우잖아요. 여러분들 당연히 저보다 머리 좋으니까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 얘기 합니다. then 뒤에는 목적격을 써도 되고 주격을 써도 된다. as도 마찬가지. 됐습니까? 접속사기 때문에 전치사가 아니라. 오케이. 그래서 민지 studies English harder than I 해도 되고 I do 해도 되고요. 민지 studies English harder than me 해도 된다. 오케이. 그 이유는 전부 다 then이 원래 뭐기 때문에 전치사가 아니고 접속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공사. 접속사 뒤엔 누가다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주격이 올 수 있다라는 거. 민지 스터디즈 잉글리시 harder than me 해도 되지만 민지 스터디즈 잉글리시 harder than I do 해도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어려운 거는 하나도 없죠. 그다음에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치라네요. 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다 틀린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텍스트북이 뭔지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그 다음에 딕셔너리. 그 다음에 라이터의 반대말. 라이러의 반대말. 딕셔너리 모르면 찾아오시고 텍스트북 뭔지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사전 찾기. 야구가 농구보다 더 쉽대. 내 치마가 그녀의 치마보다 훨씬 더 길대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그리고 비교급 비교는 몇 개의 대상이나 몇 덩어리? 두 덩어리야. 어쨌든 두 개를 비교할 수도 있고 두 무리를 비교할 수도 있고요. 비교급 비교는 둘을 비교한다는 얘기했습니다. 둘. 됐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A보다 B가 더 이런 식으로 나오죠. 비교급 비교는 둘을 비교한다. 하지만 최상급 비교는 셋 이상을 비교할 때 쓸 수가 있다. 그래서 비교급은 뭐 좋아해? 더 좋아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the best of all books. This book is the best of all books. of all books 하면 뭐 뜻이에요? 그렇죠. 모든 책들 중에서죠. 그래서 of 플러스 복수명사가 뭐 of 플러스 복수명사 이렇게 외우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건 이미 우리가 one of my friends가 무슨 뜻이었어? one of my friends. 그렇죠. of my friends가 그러면 뭐뭐들 중이란 뜻이죠. 뭐뭐들 중. 최상급은 of 플러스 복수명사 누구들 중 이란 뜻을 써서 여러 중에 가장 어떻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뭐 KT가 어떻다 한번 읽어볼까요? KT is the tallest girl. 누구들 중에서 of the five. 뭐 five 뒤에 생겼다면 뭐 KT 여자 이름인 것 같으니까 five women이라든지 five people이라든지
선생님 오브 플러스 복수명사라더니 복수명사 어디 갔습니까? Women, people 생략됐어요. 다섯 명 중에서 다섯 사람 중에서 어, 복수명사 어디 갔어?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He가 뭐 안 돼요? He가 works 안 되죠. 가장 어떻게? The fastest. 누구 중에서? Of the three people. 세 사람들 중에서 세 사람 중에서 그가 가장 빠르게 걸어간다. 이런 말들이 생략됐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this book이 여기 있다 치자. 그러면 이 책이 가장 비싸다. This book is the most expensive of all books 하면 되겠죠. 모든 책들 중에서 이 책이 가장 비싸. 이 책이 이 서점에 있는 모든 책들 중에서 가장 비싸다 이런 얘기 해볼까요? 이 책이 이 서점에 있는 모든 책들 중에서 가장 비싸다. 그럼 this부터 가볼까요? This book is the most expensive of all books in the bookstore. 됐습니까? In the bookstore 무슨 뜻이에요? 서점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Where죠? 그러니까 그 얘기 나옵니다 이제 in. 됐습니까? 그래서 더 최상급 하고 명사를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명사 여기다 설명에다가 왜 관로를 해놨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this is the Okay. 자, 이런 문장에서 북을 생략하기는 좀 어색하죠. 그렇죠? 이게 가장 비싼 책이다 이런 얘기 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똑같은 표현을 만약에 어떻게 했다면 만약에 이렇게 했다. 그럼 this book is the most expensive book in the bookstore 이렇게 해도 되지만 자꾸 북북 할 필요 없잖아. 이번에 여기 뭐 해야 돼? 이렇게 생략해도 되잖아. This book is the most expensive. 이렇게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관로를 한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Okay, 그래서 the building is the tallest. one은 뭐 대신 왔어요? The building is the tallest. one은 뭐 대신 온 one이다. The tallest. 그렇죠. 당연히 building 대신 왔겠죠. 됐습니까? The building is the tallest building in the city. 물론 이 one은 뭐에 상관없다. 그니까 이 자리에는 뭐도 되고 생략도 되고 원도 되고 빌딩도 되는 거죠. The building is the tallest building in the city 해도 되고 The building is the tallest one in this in the city 되고 The building is the tallest in the city 모두 가능하겠다. 여기에는 명사를 못 넣습니다. 왜냐하면 이 fast가 형용사로서 최상급이야? 부사로서 최상급이야? 응? He runs the fastest in the world. 그렇죠. 부사로서 최상급이니까 여기 명사를 넣을 수가 없는 거죠. 됐습니까? He가 뭐 한다? Runs 한다. 달린다. 어떤 달려요? 어찌 달려요? 그렇죠. 어디서? In the world에서 그래서 그가 세계에서 제일 빠른 달리기 선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 차 제일 비싸대죠. 이 차가 제일 비싼 차다. This is the most expensive car. Where? In the country. 그 나라에서 제일 비싼 차야. 계속해서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전부 다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in 플러스 단수명사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of all the buildings라는 말 이 경우에는 of the building is the tallest one of all the buildings in the city 여기 마찬가지 he runs the fastest of all the people in the world 여기 마찬가지 this is the most expensive car of all the cars in the country 이런 것들 생략해버린 거예요. Okay, Ray가 그랬죠. 아, 그 다음에 여기에 one of the 이거 뭐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거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느냐.
This mountain is one of the highest mountains in the world. 이 산이 뭐 중 하나다? 가장 높은 산 중 하나다. 어디서? 세계에서. 이 산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중 하나야. 근데 어디가 틀렸습니까? This mountain is one of the highest mountains. 그렇죠. 당연히 mountains 해야죠. 됐습니까? 이거는 사실 굳이 여기 최상급이 없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죠? One of the book books money.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one of라는 표현 자체가 뭐뭐 중 하나야, 뭐뭐 들 중 하나야. 그러니까 여기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 이렇게 복수형이 와줘야 된다는 거. 근데 정말 치사하죠? 그렇죠. 눈에 잘 띄지도 않잖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 전부 다 치사하잖아. 좀 사기꾼들. 그렇죠? 뭐 보통 보면 이제 사기 같은 거 당할 때 자, 이 문서에 서명하십시오. 이런데 뭐 탁 보면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사인 시커를 했는데 막 탁 서류 들고 와갖고 탁 띄잖아요. 스티커 같은 거 막 떼잖아. 그 밑에 다른 내용 막 있고 나는 당신에게 모든 전세사를 뭐 다 넘기겠다 뭐 막 들고 막 사기 이렇게 치잖아. 얍삽하게. 눈에 잘 안 띄게. 그렇죠? 눈에 잘 안 띄죠. 됐습니까? 그래서 사기치기 좋아하는 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One of 복수명사. Every book books money? Every book. 밖에 안 되죠. 됐습니까?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This is one of the longest rivers in the world. 해서 This is one of the longest river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됐습니까? 반드시 뭐뭐 들 중 하나라는 표현에 복수형을 꼭 써야 되겠다. 오케이. 뭐 그러고요. Village가 뭐겠어요? Village. 마을이겠죠. 뭐 좀 더 사람이 많아지면 Village라는 단어보단 뭐가 좀 더 어울리나요? Town 같은 게 어울리겠죠? 그렇죠? 뭐 그 다음에 또 Town 이런 게 어울릴 거고 아니 City 이런 게 어울릴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Village가 어떤 느낌인지 됐습니까? 뭐 요 정도 되면 타운 정도 되겠죠? 뭐 어느 정도면 그렇죠? 예? 여기 뭐는요? 예, 이 정도 규모면 뭐 타운이라고 하겠죠. 이 정도 규모면 그렇죠? 타운이 몇 개 모여 시티를 이루잖아. 됐습니까? 예, 여기서 또 전보 타운도 있고 그렇잖아요. 됐습니까? 전보 빌리지라고 안 하네요. 그다음에 뭐 한누리 타운이고요, 그렇죠? 치타스 이런 표현. 육치타는 모든 육지동물 중에서 가장 빠르다. 이런 걸 보고 무슨 표현이라 했었다? 종족 대표 표현이라 했습니다. 종족 대표 표현은 어떻게 하는지 뭐 복수형을 한다든지 어 플러스 단수 한다든지 이런 얘기 했는데 여긴 복수형을 선택했네요. 치타 중에 뭐 다리 다쳐서 좀 느린 애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걸 빼고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종족 대표 표현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치타가 제일 빠르나요? 육지 네 발 달린 애들 중에서 네 발 두 발 달린 애들, 다리 달린 애들 중에서 제일 빠르죠. 하이에나는 느리잖아요. 하이에나는 뭐 빨리 뛸 필요가 없잖아. 걔들은 뭐 죽은 애들 사냥하러 다니는데 뭐 굳이 빨리 뛸 필요가 있겠어? 타전은 안 돼요. 어? 뭐 타조도 빠르지만 뭐 치타만큼 빠르지 않지. 타자는 뭐예요? 타조. 타조는 빠르긴 빠른데 치타만큼 빠르지 않아요. 아 타조 진짜 뛰어오는 게 무서울 것 같아요. 엄청 무섭죠. 키가 막 이따시만 저까지 닿겠다. 됐습니까? 김쌤은 이 학교에서 가장 잘생긴 선생님이다. 그쵸? 그 다음에 축구는 이 마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다. 이번엔 타운이 나왔네요.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고요. 그 다음에 핫도그 뜨거운 개고기 먹었다는 얘기는 아니겠지. 줄리아 더맨이즈 동네에서 제일 나쁜 놈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액터도 나오고 뭐 별로 어려운 건 없네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뭐예요? 에베레스트. 몰랐는 건 아니겠죠 설마. 이것은 세계 중에서 가장 맛있는 케이크다. 세계에서 가장 큰 호수는? 네? 세계에서 가장 큰 호수는? 라오스입니다. 네? 호수 가장 긴 강은? 라오스입니다. 맞지 않아요? 그것도 좀 관심 가지고 왜요?
알아봐. 라? 아니에요. 글쎄요. 알아요? 나도 몰라요. 아.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수를 했네요. 여기까지 최상급 표현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최상급 더 좋아하는데 누구누구 들 중에서 할 때 쓰는 전치사와 어디어디에서 할 때 쓰는 전치사 다르다는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명사 없다고 투덜투덜 거리지 마세요. 오브 뒤에 생략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네. 제가 끝났어 벌써. 오케이. 그렇게 돼요. 1도 푸도 1도 넘어가요? 예. 1도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직 저 시험도 안 쳤는데. 그 빨리 해야 돼요. 빨리 하고 이제 두 동안 배웠던 문법들을 가지고 이런 야 리더스 뱅크 가지고 이제 이거 뭐에서 배웠던 것 같은데 이런 얘기 또 해야죠 이거. 결과 둘 중 뭐냐? 이거 넷 중 뭐냐? 리더스 뱅크 안 들고 하면 돼요? 예, 당분간은. 그러니까 이거 결과까지 다 끝내요? 결과 전까지? 몰라요. 선생님은 그런 거 잡아놓고 수업하는 선생님이 아니라서 뭐 3개월 문법 완성 뭐 이런 거 선생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생마다 다 다른 거 아니야? 네. 어? 설마 이거 끝. 아이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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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죠. 명사까지 하겠다. 아니야. 그쵸? 아 하겠네. 잘 알고 계시네요. 10분이야. 자, 투부정사라는 말은 선생님이 별로 안 좋아하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뭐 이렇게 이걸 투부정사, 물론 투부정사라고 뭐 학교 선생님도 다 말하는데 내가 굳이 말 안 할 필요는 없는데 학생들한테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니들이 뭐랑 연결시키더라? 나한테하고 연결시키는데 아무 관계가 없다 했어. 됐습니까? 그래서 투부정사를 영어 이름은 투 인피니티브입니다. 인피니티브 하면 무한한이란 뜻이에요. 무한한, 끝이 없는. 그럼 왜 얘를 보고 2 뒤에 아 그리고 뭐 지금부터 얘기할 거는 투 스쿨, I go to school 할 때 이 2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됐습니까? I go to school to play with my 이때는 더를 붙여야 되겠네. Go to school to play with my friends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에 2가 한번 있고 여기도 2가 있는데 이 2는 2 뒤에 it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전치사라 했어요. 이 전치사 2 뒤에 뭐가 있어야지 2 부정사라고 불러? 동사 원형이 와야죠. 시제랑 관련도 없습니다. 얘는 2 뒤에 항상 뭐가 온다? 동사 원형이 온다. 그래서 지금 이제 투 부정사 시작하기 전에 지금 선생님이 무슨 얘기부터 하고 있냐면 투가 전치사의 투도 있고 투 부정사의 투도 있으니까 똑같이 생겼으니까 조심하자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뭐 예방접종 살짝만 하면 예방도 자꾸 해줘야 돼. 살짝 해줘야 돼. 많이 맞으면 진짜 아파요. 똑같은 거 같아. 들어봤어. 누가? 아니 누가 When it comes to make pizza, Jane is the best. 뭐 이런 문장이 있다. When it comes to 하면 뭐뭐에 있어서는 이런 뜻이에요. When it comes to 뭐뭐에 있어서는 이런 뜻인데 지금 이 문장은 틀렸어요. When it comes to make pizza, Jane is the best. 그래서 어디가 틀렸냐면 얘가 틀렸어. 왜 틀렸냐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When it comes to making pizza 해야 되기 때문이야.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애들이 어디가 틀렸는지 모를 확률이 매우 높죠. To make 이런 거 많이 받겠어 안 받겠어? 받잖아. 그쵸? 그러니까 when it comes 할 때 to는 to 부정사의 to가 아니고 뭐의 to다? 전치사의 to란 말이야. 그러니까 when it comes to making pizza 한번 길어봤자 그쵸? 그것에 있어서는 when it comes to it 됐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미리 살짝 얘기했어요. 이거는 이제 뭐 3학년 1학기 때 이런 게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투 부정사의 투가 얼마 안 남았잖아. 그렇죠? 투 부정사의 투가 아닌 투가 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투 부정사의 투인지 아니면 전치사의 투인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뭐 지금은 살짝 잊어도 상관없어요. 투는 투 부정사가 많으니까 대부분. 근데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 그때 내가 아 모르겠다 이러지 마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 포커스 56, 57, 58, 59인데요 그래서 제일 먼저 명사자 용법에 대해서 하겠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투 부정사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맨날 뭐 투 동사 원형이라 하죠. 투 두일 수도 있고 물론 투 비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투 두나 또는 투 비의 형태 이런 것들이 투 부정사고 투 뒤에 동사 원형이 온다라는 얘기는 여기에다가 뭐 does 같은 애들이나 또는 뭐 did 같은 애들 이딴 거 집어넣지 말아라. 그러니까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는 거. 그리고 뭐 뜻이 몇 가지 있다. 그렇죠. 전 초등부였을 때 여러분들 수부정사 배우기 전까지 네 가지 있죠. 더 있습니다. 아홉 개? 기다리시고요. 뭐 벌써 뭐 한꺼번에 입을 이만큼 벌리고 한꺼번에 집어넣으려고 그래. 조금씩 먹으면 되지. 됐습니까? 뭐뭐 하는 건 뭐뭐 하기라고 해석되는 경우죠. 됐습니까? 뭐 예로서는 뭐 나는 피자 먹고 싶다. I want to eat pizza. 그 다음에 뭐 피자 먹는 것은 뭐 피자 먹는 것은 피자를 너무 많이 먹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다. 뭐 to eat too much pizza isn't good for health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거 뭐 명사적 용법이라 합니다. 왜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는지 이런 걸 보고 이렇게 해석되고 이렇게 쓰인 걸 보고 뭐라 그러냐. 명사적 용법이라는데 왜 명사적 용법이라냐. 얘가 이 덩어리가 이제 이걸 보고 투 부정사 구라 그럽니다. 덩어리에는 구라고 부를 수도 있고 절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했어요. 구는 주어 동사가 없을 때, 절은 주어 동사가 있을 때. 네? 그건 뭐 지금 안 적어도 돼요. 많이 얘기할 거니까. 됐습니까? 여러분들 절 많이 만나봤어? 안 만나봤어요? 어이구. 와 진짜. Because I was tired, I went to bed early. 내가 피곤했기 때문에 나는 뭐 했다? 일찍 자러 갔다죠. 그쵸? 자 이거 하나의 의미의 덩어리야. 왜 의미의 덩어리라고 그러냐. 이 대답 듣고 싶어? Why? Why did you go to bed early죠? 그쵸? 얘를 절이라고 하는 거야. 얘는 구가 아니고 절이야. 왜 구가 아니고 절일까요? 왜 구가 아니고 절일까요? 그렇죠. 얘가 있기 때문이야.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 그러면 얘가 Y에 대한 대답이라 그랬어. 그러면 명사 절일까? 형용사 절일까? 부사 절일까? 당연히 Why did you go to bed early니까 When, where, how, why 그래서 무슨 절? 부사절이라고 이유의 부사절이라고 한다고 됐습니까? 네. 근데 똑같은 표현을 이렇게도 할 수 있어. 조금 어려운 단어가 사용되긴 할 건데 뭐. 타이러썸이 뭘까요? 타이러썸 피로야 피로. 그러면 나의 피로 때문에란 뜻이야. Because of my tiresome, I went to bed early. 됐습니까? 그럼 이런 걸 보고는 뭐라 그러겠어? 이런 거 보면 이거 똑같이 아까랑 똑같이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y에 대한 대답이죠. 네. 그렇죠. 근데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It이죠. 그것 때문에죠. 나의 피로 때문에. 그럼 이런 걸 보고는 뭐라 그랬어? 구라고 하겠어? 저이라고 하겠어? 이런 걸 보고는 구라고 한다고. 그리고 이유의 부사 구라고 한다고 이런 거는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됐습니까? 뭐 그게 구와 절입니다. 됐습니까? 어떤 의미의 덩어리 끊어읽기 했을 때 우리가 끊어읽기 할 때 하나의 덩어리로 묶이는 걸 보고 구 또는 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안에 누가다가 있으면 절이라고 하고요. 누가다가 없으면 구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to 뒤에 동사 원형으로 해서 to eat 피자가 여기서 피자 먹기죠. 피자 먹기를 원한다. 피자 먹는 것을 원한다. 그럼 이걸 보면 특히 뭐라 그런다? 만든 방법은 to 부정사 구다. to 부정사 구다. 선생님 동사 있잖아요. 어 그래 동사 있어도 주어가 없잖아. 절은 아니야. 투부정사 구 이런 걸 보고 투부정사 구라고 합니다. 근데 하는 역할은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하는 역할은 뭐다? 명사다. 명사. 명사처럼 사용된다.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니까 What do you want?니까 그렇죠? 뭐 원하니? 피자 먹는 거. 그러니까 얘가 명사적으로 사용된 첫 번째 근거 이거니까. 두 번째 근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 you want? 라고 물으니까. 그래서 예를 보고 명사적 문법이라고 하죠. 학교에서 다 배웠잖아. 그렇죠? 투부정사 명사적 문법 다 배웠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렇죠? 사과 내용이, 아, 사과가 아니고, 6과인가 5과인가 투부정사 나오잖아요. 7과, 5과? 5과야, 그럼 투부정사. 네. 됐습니까? 그런데 명사는 뭐하고 똑같냐? it하고 똑같잖아. 그렇죠? 지금은 이 it이 무슨 어로 사용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명사적이니까 무슨 어 할 수 있어? 목적어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또 다른 문장 하나 볼까? to eat pizza is... To eat pizza is not that good. Not very good. 뭐, not that good 하면 여러분들 좀 그렇게까지 좋진 않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이 그건 그렇게 좋지 않아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는 무슨 어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주어. 명사적이니까 목적어도 할 수 있고 주어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가 남았죠? 목적어, 주어, 그 다음 무슨 어? 그렇죠. 보어죠. My hope is to eat pizza. 이건 뭔 뜻이에요? 내 희망은 피자 먹는 것이다.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Your hope. 너의 바람은 뭐냐? 피자 먹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무슨 어로 사용됐어? 보어로 사용됐죠. 것이 것이다. 피자 먹는 것이 피자 먹는 것이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사적 문법은 이렇게 목적어라든지 주어라든지 보어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it이 될 수, it이 들어갈 자리에 to도가 들어갈 수 있다 이겁니다. 난 그걸 원해. 그건 그렇게 좋지 않아. 내 바람은 그거야. My hope is it. 내 바람은 그거예요. 그거군요. 그렇습니까? 사실은 이거는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 똑같은 뜻이야 아까랑. 다만 해석은 피자 먹는 게 나의 바람이다 한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써도 되고 또 어떻게 써도 돼요? 이렇게 써도 상관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그거 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보호하고 주어는 막 바꿔 써도 상관없어. 뭐 무조건 그런 건 아니지만. 자 그런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이제 앞으로 얘기할 거 미리 예고편 하면 나는 피자 먹는 것을 원한다인데 나는 피자 먹기를 즐긴다 하고 싶으면 enjoy. I enjoy 이렇게 하면 틀린 문장입니다. 반드시 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뭐가 있느냐? 뭐 사람들 중에도 왜 그 뭐 그런 거 있잖아 왜? 뭐 나는 편식하는 애들 그래. 편식하는 애들. 그렇죠? 뭐 채식주의자 이런 사람들 뭐만 먹어? 채소만 먹잖아, 그렇죠? 그렇죠? 채식주의자 채소만 먹고 고기 안 먹잖아. 그렇죠? 뭐 비건 이런 사람은 절대 안 먹죠. 그렇죠? 그냥 그게 환경에 좋다고 윤리적인 식사라고 생각하니까. 육식주의자도 있어요. 육식주의자는 없긴 한데 만약에 있다 치자. 육식주의자는 뭐 먹는 거야? 고기만 먹는 거야. 빨리 죽겠다. 그렇습니까?
근데 보통 뭐라 그래? 뭐야 부모들이 뭐 골고루 먹어라 이러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어라 이렇게 하죠. 그렇죠? 자, 지금부터 얘 뭔 얘기하는 거냐? want는 목적어로서 뭐만 목적으로 가지느냐? want는 to 부정사만 목적으로 가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해 놓아야 돼. 뭔 소리지? 뭐 표정도 이상하네. 뭐 알겠습니다. 지금 예고편이니까 그냥 들어주세요. 됐습니까? 그냥 들어오면 돼. 네. 너무 많아. 한꺼번에 하기에는. 그러니까 나는 피자 먹는 걸 원해 할 때 절대로 이 자리에는 뭘 쓸 수가 없냐 이런 거 못 쓴단 말이야. want는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 할 때는 반드시 이 형태만을 가질 수가 있어. 자, to eat 피자도 피자 먹는 것이란 뜻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뭐도 eating 피자도 피자 먹는 것이 될 수 있잖아. 피자 먹는 중인도 되지만 피자 먹는 것도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한글로 생각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나는 그러면 내가 단어를 막 되게 많이 잘하는 애야. 내가 뭐 초등학교 1학년인데 단어를 엄청나게 많이 알아. 그렇죠? 그러면 나는 아이고 원한다는 want인 것도 알아. 초등학교 1학년. 그러면 피자 먹다는 뭔데? eat 피자인데 피자 먹는 것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도 되고 to eat 피자 해도 되고 또 뭐 해야 된다? 그렇죠. eating 피자 해야 되는 거 이런 거 문법적인 규칙 좀 잘 알아. 그러니까 뭐 이것도 피자 먹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어디 갔어? to eat 피자도 피자 먹는 것이니까 뭐 써도 상관없겠네 하면 안 해단 말이야. want는 이 형태만을 안만 길어봤자 뭐 자리에? eat 자리에 놓는단 말이에요. want 같은 애들은. 그러면 나는 뭐 이걸 살짝 바꿔볼까? 그럼 이렇게 하면 나는 뭘 좋아한대요? 피자 먹는 걸 좋아한대죠. 그렇죠? 그럼 얘는 I like to eat 피자도 되고 이것도 된단 말이야. like는 성격이 좋아. 됐습니까? 그래서 뭐가 와도 상관없어. 됐습니까? 반대로 나는 피자 먹는 걸 즐긴다 이런 게 왔어. 그러면 얘는 또 절대로 얘가 있으면 안 되네. 또 얘는 표시가 안 돼. 동명사만을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 인조애 같은 애들은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내가 목적으로 가진다 그랬어. 목적으로 됐습니까? 뭐에 대한 대답으로? what에 대한 대답으로 쓰라 얘기했어. 됐습니까? 목적으로서 인조애는 동명사만 목적으로 가진다. 반대로 want 같은 애들은 to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가진다. like 같은 애들은 뭐가 오든 신경 쓰지 않는다. 근데 이렇게 가르쳐 주면 어떤 애들은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Have fun. 뭐 하답니까? Have fun. Yeah. 그렇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I enjoy it to have fun 이러면 선생님! enjoy는 doing만 좋아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러면서 틀렸습니다 이러면서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된다? helping. 그러면 내가 꿀밤 딱 때리면서 야 이 새끼야 내가 어디 그렇게 가르쳤어. enjoy는 뭐에 대한 대답 자리에 what에 대한 대답 목적어. 자, I enjoy it. 난 그걸 즐긴대죠. 뭔지 모르겠어. 뭐 여기다가 모르고 넣으면 되겠네. I enjoy the game. 나 그 게임 즐긴다. 그러면 여기 to have fun은 무슨 뜻이에요? How?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왜 즐긴다? 왜 즐긴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 게임을 즐깁니다. 이런 뜻이야. 이건 분명히 뭐에 대한 대답이 아니야?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야? 다시 말하면 무슨어가 아니란 말이야? 목적어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이 to 부정사의 명사용법 할 때 뭘 할 거냐? to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에 대해서 배우고 좀 이따가 다음 파트가 바로 이어지는 게 to 부정사 다음에 11은 당연히 동명사입니다. 문법책이 뻔하죠 뭐. 좀 뻔한 거 아니에요? to 부정사 했으면 그 다음 동명사지 뭐. 그러니까 ing 형태가 뭐뭐 하는 것으로 쓰이는 것에 대해서 배운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인조이는 좀 이따가 동명사 파트에 나왔고 인조이는 doing만을 목적으로 가진다 그랬어. 알겠습니까? 여기에 뭐에 대한 대답으로 온 거는 상관없다. 왜 즐거운 시간 보내기 위해서는 to have fun 해야 되잖아 이 경우는. 그러니까 enjoy 뒤에는 doing만 와야 된다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what에 대한 대답 안만 길어봤자 it으로 바꿔 쓸 수 있을 때 to do가 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근데 이게 명사적 용법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명사적 용법의 목적어에 대해서 좀 길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로 사용되는 경우냐? 똑같이 명사적인데 주어로 사용되는데 이렇게 잘 안 쓴다 그랬죠? 어떻게 쓴다 그랬더라? 일단 컨트롤 X를 누르고요. 그렇죠? 엄마야? 컨트롤 X 누르다 이렇게 돼버리네? 잠깐만요. 컨트롤 X는 잘라내기입니다. 몰랐어요? 여기서 컨트롤 X 누르니까 잘게. 에? 발음. S는 저장. 되게 발음 왜 이렇게 안 돼? 여기서 컨트롤 X를 눌렀어요. X는 아이씨 왜 이래 이거. 나 좀. 얘 발음 교육. 여기 왜 컨트롤 X를 누를 거냐 하면은 없애는데 좀 이따 써먹을 거기 컨트롤 V를 누를 거기 때문에 없어져야 되는데 좀 이따 쓸 거기 때문에 잘라내기를 하는 거지 복사하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 그럼 이 자리에 뭐 쓴다. 그 다음에 여기 어디로 간다. 컨트롤 V 하면 되겠죠. 그리고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가주어라 그러죠. 그렇죠. 이런 거 어디서 배웠죠. 그렇죠. 투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무슨 어로 사용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주어로 사용될 수 있는데 주어가 투부정사 구가 주어를 하고 있으면 이런 덩어리가 하고 있으면 주어가 길어져서 누가 늦게 등장해? 동사가 늦게 등장하는 거 좋아해? 싫어해? 별로 안 좋아하죠. 그렇죠? 그래서 긴 녀석을 잘라내고 가짜 주인을 갖다 놓는단 말이야. 그 녀석을 보고 뭐라 그런다? 가주어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긴 진짜 주어 갖다 놓고. 됐습니까?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라는 것도 여기서 배우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고어로 쓰인다는 거. 이 세 가지를 명사적, 그러니까 it이 할 수 있는 역할 세 가지를 배우는 거야. It is good. 주어로 사용됐네. To exercise regularly is good. 매일매일 운동하는 건 좋다. 그거 좋아. What is good? 뭐가 좋은데? 그랬더니 뭐 to, 예를 들어서 뭐 to exercise regularly is good. 그럼 주어로 사용된 to 부정사죠. I want it. 누가 막 저 뒤에 뛰어가서 I want it! I want it! 이러면서 막 뛰어갔어. 그러면 내가 뒤쫓아가면서 뭐라고 물겠어? What do you want? 그러겠지. 그랬더니 I want to go home! 이러면서 집에 갈 거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잖아. 목적으로 사용된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my hope is it. 누가 막 뛰어가면서 my hope is it! 이랬어. 난 그걸 바래! 막 이래. 난 그걸 원해! 막 이러면서 뛰어갔어. What is your hope? 그랬지. My hope is to go home. 집에 가는 게 내 바람이다. 집에 가서 뭐 하는데? 아, 좋아하죠. 아, 잠이 뭐.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왜 또 가요? 한 번에 끝내지.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까? 아니, 무슨 수업을 한 번에 수학이랑 과학을 하냐고. 오케이. 수학이나 과학을 선생님이 내 보니까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를 니들이 만들었겠죠. 과학까지 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석되는 경우를 배울 거냐. 아, I want a book 한 뭐야. 난 책을 원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거는 끊어있게 하면 내가 맨날 분명히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I want a book to read.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간 한 30분 후면 오케이. 여기에 구조의 어떤 특징이 있는데 일단 여기에 있는 거 얘 둘이 공통점은 둘 다 품사가 뭐예요? 명사죠. 그렇죠? 그러면 책은 책인데 어떤 책? 읽기.
저 읽을 책, 읽기 위한 책.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 시간. 그래서 여기다 관로하고 이제 아까 전에 명사적이라고 했으면 이번엔 뭐? 어떤 것을 만드는 거? I want a book to read. 나는 읽을 책을 원합니다. 뭐 먹을 책을 원하진 않겠죠. 그쵸? It's time to go home. 있어. It's time to go to the 학원. 학원 갈 시간이다. It's time to go to school. 학교 갈 시간이다.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학원 갈 시간? 어떤 시간? 길어졌어? 짧아졌어? 그래서 어디 갔어? 뒤로 왔어. 자, 형용사자 문법에서 조심해야 될 거, 조심해야 될 거,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건 이런 겁니다. I need a chair to sit. 내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앉을 의자가, 앉기 위한 의자가 필요하던데 이 문장은 틀렸어요. 이 끈을 이렇게 막 합니다. 그렇죠. 한번 해석해요. 그렇죠? 어디가 틀렸는지 모릅니다. 시커먼 끈을 이렇게 하고 뭐 어디가 틀렸지 이럽니다. 그래서 뭐 여기, 여기 써있는 대로 나는 필요로 한다. 앉다가 sit인데 to 했으니까 형사니까 앉을, 앉기 위한 의자를. 어디가 틀렸지 이럽니다. 당연히 틀렸지.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sit이 앉다 아니에요? 네, sit이 앉다인데 얘를 왜 붙여야 되냐고? 어, 그럼 보자. 이런 거 만들어볼까? 왜 이렇게 안 돼?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자, 이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re.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럼 누가 뭐 한다? I가 sit 한다. I sit a chair야. I sit on a chair야. Sit on a chair.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러냐? 살아있네 라고 그러죠. 얘가 없으면 안 된다고. 이게 형용사절 용법에서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겁니다. 뭐 좀 더 예를 들어볼까요?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거. 자, 나는 거의 없는 놀 친구를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거의 없는 놀 친구. 영어스럽게 하면 가지고 있지 않다. 나는 거의 없는 놀 친구를 가지고 있다. 내가 왜 거의 없는이라는 얘기를 왜 하냐면 F로 시작하는 그걸 써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난 가지고 있다. I have what? Few friends. Friends는 friends인데 뭐 할? To play. 이렇게 하면 틀린다고.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뭐? 뭐라고?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 살아있네. 진짜? 아니. 예? 진짜로 살아있네. 나만 그렇게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play friends야, play my friends야, play with my friends야. play with my friends. 해야 되니까 당연한 거야. 얘가 있어야 되는 거. 우리말에 전치사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래서 애들 이렇게 놓으면 자꾸 틀린다고. play, 놀다. 어, to play, 놀기 위한. 어, friends to play. 어, 놀기 위한 친구. 어디 틀렸지? 이러고 있습니다. play friends야? play my friends야? 아니잖아. play with my friends잖아. 그래? 그러니까 이거 있어야 된다고. 뭐 또 이런 거. 뭘 자꾸 씁니까? 그냥 지금은 예방접종인데. 아, 엄마가 야 편지 한 통 써라 삼촌한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니까 편지 한 통 써라. 아, 나는 써야 할 편지가 있다. 됐습니까? 그랬더니 쓸 종이가 필요해. 됐습니까? 그럼 나는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렇죠? 나는 가지고 있다. 어, 얘도 이름 표시해야 되나요? 안 해도 다 알죠 이런 거 있는 거. 됐습니까? 난 가지고 있으니까 I have a letter. letter는 letter인데 뭐 해야 할? to write.
이게 맞을까 틀릴까 살아있나가 필요한가 없는가 한번 바꾸세요. 그 다음에 나는 필요한다 I need paper 못 쓰니까 paper to write 둘 중에 하나는 틀렸어요. I have a letter to write I need a paper to write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틀렸는데 어떻게 증명하느냐 자 이거 가지고 이게 맞았냐 이 표현이 살아있나가 필요한가 필요 없는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간단한 말을 하나 만들어 볼 거야. 난 편지 쓴다를 만들어 볼 거야. 난 편지 쓴다 write a letter 이러면 되죠. 그렇죠? 그럼 살아있네 써야 돼 안 써도 돼?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되는 거죠. 됐습니까? 우리말로는 똑같아. 얘 생긴 거나 얘 생긴 거나 똑같잖아. 근데 얘는 아무것도 안 써야 돼. 자 근데 이거 가지고는 또 뭘 쓸 거냐. 내가 뭐 한다? I가 write 한다.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와야 돼요? What? Where가 와야죠. 그쵸? 내가 어디 쓰는 거야? 종이 위에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뭘 써야, 뭐라고 해야 된다? I need a paper to write on.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형용사 적용법에서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고 많이들 틀리고 놓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네 조심하세요. I write paper 아니잖아. 됐습니까? I write letter 맞잖아. I play friends 아니잖아. Sit a chair 아니잖아. Sit on a chair잖아. 알겠습니까? 이게 형용사 적용법에서 조심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해서 부사적용법입니다. 부사적용법이 몇 가지 정도가 있냐면 뭐 어차피 무한하기 때문에 막 되게 많은데 한 4개? 4개 정도 있다 그럴까? 뭐 일단 여러분들 이미 배운 부사적용법 두 가지를 할게요. 뭐 여러분들 뭐 중학교 1학년 때 뭐 중학교 올라와서 새 친구들 만나서 인사하고 나서 뭐라 그래요? 이러잖아? 그렇죠? I'm glad to meet you. 내가 어떻대요? 그렇죠. 만나서 기쁘대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y죠. 그렇죠? 막 애가 막 웃고 있어. 아 좋다. 이러고 있어. 야, Why are you happy? 이러겠죠. Why are you glad? 모를 거 아니야. 왜 실실 쪼개고 있어. Why are you happy? 이랬더니 To meet you. 너 만나서. 뭐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Why에 대한 대답이죠. 네. 그렇죠? 자 그래서 뭐라고 해석되는 경우 뭐라고 해석되는 경우 뭐뭐 해서 라고 해석되는 경우죠. 그리고 부사적용법 종류가 많기 때문에 부제가 따릅니다. 큰 제목 말고 작은 제목. 그래서 작은 제목은 뭐냐 감정의 원인을 to 부정사가 설명해 줄 수 있다. 글래드가 감정을 나타낸 형용사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쁘긴 기쁜데 어찌 기쁜? 만나서. 뭐 만나서 기쁜. 그렇죠? 어찌 어떤 만들고 있네요. 그렇죠? 어찌 기쁜? 너 만나서 기쁜. 그러니까 얘 어찌 씨를 담당하고 있고 Y에 대한 대답 Y에 대한 대답이네. 부사적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I went there to meet you. 내가 뭐 했답니까? 갔었다. 내가 거기 갔죠. To meet you. 너를 만나기 위하여. 너를 만나려고. 그렇죠? 거기 간 의도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해석되는 경우? 하기 위하여. 또는 뭐뭐 하려고. 그래서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y? Why did you go there죠? 그러니까 똑같이 무슨 요거? 부사적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뭐? 의도죠. 왜 그런 짓 했는데? 무슨 의도로 그런 짓 했는데? 왜 거 갔노? 와 거 갔노? 니 만나러 갔지? Why did you go there? Meet you 하려고. 됐습니까? 왜? 뭐? 벌써 자노? 내 일찍 일날랐고 뭐. 일찍 잔 의도죠. 굽인데요? 네. 자, 근데 책에는 얘를 자꾸 뭐라 그러냐 하면은, 얘 책에는 자꾸 뭐라 그러냐면, 얘를 갖고 목적이라 그래요.
목적이라고 해도 됩니다. 거기가 목적이죠. 아이 잠깐만. 아 의도라고. 나는 근데 의도라고 그래. 왜 나는 책에 교재에 자꾸 목적이라고 써있는데 나는 왜 의도라고 하냐. 목적이라 그러면 명사적 용법에서 목적어로 사용된 거랑 자꾸 헷갈리더라고 이들이. 목적어가 아니야. 목적어는 명사적 용법이지 부사적 용법이 아니야.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의도라고 합니다. 의도. 똑같은 말인데 나는 의도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몇 개 더 남았냐 하면 뭐 사실 뭐 많이 다 남았긴 해요. 많이 남았어요? 예, 몇 뭐. 개까지 했어요? 맞아요. To infinitive라니까? 무한하다니까? 그 다짜 떼버리고 너를 만난 다에서 다짜 떼버리고 할 수 있는 걸 다 거의 다 시킬 수 있는 게 2입니다. 너를 만나는 거, 너를 만나려고 뭐 너를 만나서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게 to infinitive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선생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것만 들고 오면 난 대답해 줄 수가 없는 거죠. 뜻이 엄청 많으니까. 왜? 무슨 거? 모기는 없을 거. 왜? 뭐야 돼? 뭐가 한 헬리콥터 같은 거 날아다니는 어디 있어요? 왜 저래 지금 모기 움직이 안 되잖아. 뭐 이거 먹을 건지 아는데 아니네. 그거 같은데. 아 근데 여러분 뭐 유치원 다닐 때 그런 거 많이 했죠? 그쵸? 뭐 무슨 박수 세 번 뭐 이거 그쵸? 뭐 이렇게 딱딱딱딱딱인가?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 배울 거고 여기 이제 디테일하게 조금 몇 가지 사항들이 더 추가될 예정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투부정사의 용법의 명사적인 걸 두 챕터에 걸쳐서 하고요. 됐습니까? 앞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거 이시하는 세 가지 역할 중에 주어와 목적어 그리고 보호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형용사의 용법은 앉을 의자, 써야 할 편지, 함께 놀 친구 이런 것들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부사의 용법에서는 여러분들이 배운 건 뭐뭐 해서 기뻐와 뭐뭐 하려고 뭐뭐 하기 위하여 이런 것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투부정사란 무엇인가? 투 뒤에 동사 원형입니다. 시제와 관계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I 선생님 여기 I went there 잖아요. I went there 너를 만나기 위하여 그러면 to meet you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여기 went 잖아요. 그러면 여기 meet이 아니고 과거형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to does라고 한 적도 없고요. to did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항상 to do라고 하죠.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란 말이에요. 시제일치와 관계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명사, 형용사, 부사처럼 쓰인다. 그러니까 원래 뭐였는데 다른 걸로 쓰겠다. 원래 동사였는데 딴 걸로 쓰겠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뭐뭐 다였는데 다짜 떼는 거죠. 우리말에서 그러면 너를 만나다였는데 툴을 붙여서 너를 만나는 거, 너를 만나려고, 너를 만나기 위하여, 너를 만날 시간. 어떤 시간? 너를 만날 시간. 됐습니까? 이렇게 쓰는 거.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 앞에서 얘기한 거 또 하네요. 그래서 명사처럼 누가 하는 역할 다 한다. 이시 하는 역할 다 한다. It is good. To meet you is good. My wish is to meet you. 내 바람은 너를 만나는 것이야.
뭐가 뭐될 때 보호라 했습니까? 것이 것이다나 어떠니 어떻다 될 때 보호라 했죠. 이 경우에는 명사가 되는 거니까 뭐가 뭐 되고 있다? 보호라는 것은 뭐? 것이? 것이다 될 때 얘기하는 거죠. 나의 바람은 너를 만나는 것이다. My hope is to meet you. 이게 보호로 사용되는 거죠. What is your hope? My hope is to meet you. 그 다음에 I want to meet you죠. 이거 다 is이 하는 역할이면 I want it. 나 그거 원해. What do you want? I want to meet you. 너 만나고 싶어. 명사처럼 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앉으리자 a chair to sit on. 뭐에 있네? 살아있네? 없으면 안 되네. 왜냐하면 sit a chair야, sit on a chair야, on a chair니까. 됐습니까? 형용사 용법에서는 전치사 주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전치사를 쓰라는 거 아니야. 필요할 때가 있어. Write a letter야, write on a letter야. Write a letter. 편지 위에 씁니까? 편지를 씁니까? 편지를 써요. 그러니까 써야 할 편지는 그냥 a letter to write 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쓸 종이, 쓸 연필, 쓸 종이, paper to write on. 쓸 연필, a pencil to write with. 알겠습니까? 왜냐면 write with a pencil이니까. 연필을 사용하여 with a pencil 이었잖아. 그런 거 배웠죠? 네. 맞습니까? 뭐 놀 친구, a friend to play with. 됐습니까? 이렇게 꾸며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사처럼 여기 목적이라고 나오죠. 목적이 아니고 난 뭐라고 할 거다? 의도라고 할 거라고요. 됐습니까? 왜 그렇다? 목적어랑 제발 헷갈리지 말라고. 목적어로 쓰인 건 명사고요. 의도 뭐라고 해석되는 경우? 뭐뭐 하기 위하여. 이걸 보고 의도를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glad to meet you 뭐뭐 해서 기뻐, 뭐뭐 해서 슬퍼.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용법이 이제 여기 플러스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는 다 배웠잖아. 안 배운 거 없잖아. 명사용법에 뭐, 다 배웠고, 형용사용법도 배웠고, 그 다음에 의도, 뭐뭐 하기 위하여도 배웠고, 뭐뭐 해도도 배웠고, 이제 결과적용법 플러스 될 거예요. 네, 투부정사의 명사용법은 이시하는 역할 다 한다고 있습니다. 이시하는 역할. 계속. 누가 막 지나가면서 뒤에 지나가면서 뭐라고 하면서 지나갔어? It is not easy! 이러면서 지나갔어. 그거 쉽지 않지요? 말했어. 그럼 뒤따라가면서 뭐라고 부를래? It is not easy! 이러면서 뒤에 갔다니까 누가? It is not easy! What is not easy? 이랬겠지. 그쵸? 그러니까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What에 대한 대답. What is not easy? 뭐가 뭐인 의문문 됐어요 지금. 의문사가 주어져. What is not easy? To be a doctor is not easy. 이런 걸 보고 주어 역할이라고 하고, 주어가 이렇게 긴 거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해서 이 표현은 to be a doctor is not easy 보다는 훨씬 더 많이 쓰이는 표현이 뭐다? Easy to be a doctor. 이렇게 쓴다고요. 가주어, 진주어 구문. 그 다음에 my hobby is to take pictures. 내 취미는 사진 찍는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is your hobby? 됐습니까? 그리고 이 두 경우죠. 이 두 경우는 눈치 안 보고 얘 형태, 이 부분의 형태를 어떻게 써도 상관없다. Being a doctor is not easy. My hobby is taking pictures. 해도 됩니다. 이런 거 왜 알려주느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여기다 밑줄 딱 꺼놓고, 여기 밑줄 딱 꺼놓고, 괄호 해놓고, 옆에다 take 써놓고, take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형태를 모두 고르세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찍는 것, to take도 되고 taking도 됩니다. 마찬가지 되는 것, to be도 되고 being도 됩니다. 그러니까 또 알맞은 형태 to be와 being을 다 선택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까지만 그래요. 자, 목적어 역할 할 때 비건인지 채식주의자인지 육식주의자인지 뭘 골고루 먹는 애인지를 신경 써야 됩니다. I want to play baseball with my friends. 그래서 이게 이 경우에는 아까는 to take도 되고 taking 되고 to be도 되고 being 됐지만 얘는 playing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want는 이 대답 듣고 싶어. 뭐 여기까지 다 할까요?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o you want잖아요. 뭘 원하니? 친구들과 야구하는 것. 됐습니까? 이게 안만 길어봤자 it이라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에 대한 대답이다? 그럼 무슨 어다? 목적어다.
그렇다면 여기에 play, ing 형태가 사용되면 안 되고 to play의 형태만 가능하다. want는 to 부정사만 목적으로 가진다. 근데 나는 친구들과 야구하기를 즐긴다 이러면 거꾸로 I enjoy playing baseball with my friends 밖에 안 되고, 난 친구들과 야구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둘 다 되고. 됐습니까? I like to play baseball 되고 I like playing baseball 둘 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문법적으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 적용법, 뭐 뭐뭐 하는, 뭐 여기에 뭐뭐 하는 뭐뭐 할만 돼 있는데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들고요. 뭐뭐 하기 위한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뭐뭐 하기 위한. 써야 할, 쓰기 위한 연필, 쓸 연필, 뭐 I need something to drink. 난 뭔가 필요한데 something은 something인데 어떤 something? to drink 할 something. 그럼 여기에 살아있네, 필요한가 필요한가 필요 없는가 보면 뭔가를 마시다를 만들어 보는데 뭔가를 마시다. 뭔가를 마시다. 뭔가를 마시다. drink something이죠. 그렇죠? 뭐 drink in something이나 drink to something 이런 거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필요 없다? 살아있네가 필요가 없다. 됐습니까? 하지만 나는 뭐 앉을 곳이 필요해. 그럼 I need a place to sit on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목적이란 말 지우고 뭐라고요? 의도라고요. 의도. 목적어가 아닙니다. 어떤 행동을 한 의도. 왜 그런 짓 했어? 이러면 왜 야 너 생전 뭐 6시에 안 일어났는데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시험 준비하려고, 숙제를 하려고, 뭐 이런 거. To do my homework, 뭐 이런 거. 됐습니까? 너 아까 9시에 뭐 초롱공원에 왜 갔어? 친구들하고 축구하고 놀려고, 축구하고 놀 때는 없구나. 됐습니까? 대충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끊어 있게 하면, Sam went to a store to buy a cap. 누가 뭐 했어요, Sam이? went 했죠? where? To a store. Why? Buy a cat. 모자를 사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디 간 의도? 가게에 간 의도죠. 가게에 간 의도. 가게에 간 목적. 사려고. 그 다음에 I'm happy to see you again. 많이 봤죠? 내가 어떻다? 내가 해피하다. To see you again. 뭐 해서?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안녕하세요. 뭐라고 부를래? Why are you happy?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y did Sam go to a store? 왜 갔니? 둘 다 뭐에 대한 대답이야? 그래서 무슨 적용법이라고 한다고? 무슨 적용법이라고 한다고? Why are you happy to see you again? 해서 Why did he go to a store? 왜 갔어? To buy a cap 하려고. 됐습니까? 예, 여기까지 다 배운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결과적 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과적 용법. 자, 결과적 용법은 엄청 게을러 터진 놈이 만들어낸 거야. 어른이 되다. grow up입니다. 그쵸? grow up. 됐습니까?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he grew up and he became 또는 뭐 he was 할까요? he was a doctor 해도 의사 됐단 얘기죠. 그러니까 그는 어른이 되었고 그리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의사였습니다. 됐습니까? 원래는 이렇게 몇 문장이었는데 이거 어떻게 한 문장입니까? 여기 마침표 있는데 두 문장이죠. 두 문장 하나로 합칠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귀찮아서 없앴어. 없애는 순간 접속사가 없어졌네. 그쵸? 접속사가 없어지면 뭐를 할 수가 없지? 주어 동사를 쓸 수가 없네. 그쵸? 어 알았어. 없앴어. 이상해. 됐습니까? 어 이건 안되겠는데. 그쵸? 어차피 그럼 얘는 생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어른이 된 사람하고 의사가 된 사람이 같은 사람이지. 그쵸? 그럼 얘는 없어도 상관없겠다. 근데 end는 죽어도 쓰기 싫어.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한 거야. 무슨 뜻은 갖고 있지만 의사가 되었다는 뜻을 갖고 있지만 의사가 되었다는 아닌 거. 이거 의사가 되었다는 아니지만 의사가 되었다는 뜻은 갖고 있잖아. 그 이걸 보고 그냥 뭐라 그랬다. 그냥 어디 둘 데가 없어. 이게 왜 명사적 용법이 왜 아니냐.
얘가 명사적 용법이라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아니야? 명사적 용법이 아니야. 그러면 그렇다고 형용사적 용법이라면 얘가 형용사적 용법이 되고 싶으면 얘가 이렇게 하고 이 덩어리 앞에 무슨 품사가 있어야지 형용사적 용법이 될 수 있어? 이 앞에 뭐가 있어야 돼? 그렇죠.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얘 명사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용법도 될 수가 없어? 형용사적 용법도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디 갖다 놓을 데가 없어서 얘를 뭐라 그러냐? 얘를 그래서 그냥 부사적 용법이고 결과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원래 어떤 문장이었는데? 이런 문장이었어. 그는 어른이 되었고 그리고 그는 의사였습니다. 그러면 접속사가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주어동사 못 써. 근데 he grew up was a doctor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의사가 의사라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의사였다는 얘기를 하고 싶지만 의사였다를 하면 안 돼. 의사였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는 어른 되었다 의사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잖아. 여기 다자를 떼고 싶대. 더 이상 뭐가 아니라야 된단 말이야? 문법적 동사가 아니라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동사의 의미는 갖고 있대. 동사의 모습이 약간은 보이는데 동사는 아닌 거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뭐 하기로 했다? 이런 거 하기로 했다. 이걸 보고 결과적 용법이라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런 것들에, 그래서 Anne grew up to be a pianist. 뭐 해서 자라서 뭐 됐다? 피아니스트 됐다. 원래 문장은 뭐 했다? Anna grew up and 여자 이름이죠. She was a pianist 였어요. 날라가고 날라가니까 얘가 어? 나 어디 갔어? 접속사 없으면 나 못 있는데, 주어 없어도 못 있는데. 그럼 알겠어? 동사의 의미는 갖고 있대. 동사는 아닌 형태로 바뀌어. 이렇게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걸 보고 결과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다음 시간부터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엄마가 어떡해요. 네. 또 갔다 오냐? 아. 제이지 못해. 깜빡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빡세네요. 지금 8시 반 돼요.